이거 씨. 없네. 야, 차를 진짜 애매하게 대놨네. 아이고야, 엉망이다, 엉망. 앞에 차도 기다리는 차 같은데, 이거 막 같이 기다릴까요, 그냥? 9시 반착인데, 지금 뭐 안에 차 댈 데도 없고, 그렇다고 뭐 바깥에 이렇게 뭐 대기하는 장소도 마땅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좀 난감하네요.
아까 욜로드 가니까는 기다릴 자리가 없었어요. 다시 한 바퀴 더 크게 돌아서 다른 데다가 차를 대고 대기를 해야겠습니다. 아, 이 기름 아까워 죽겠네. 이래서 시간을 맞춰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. 시간 맞춰가 오면은 이런 난감한 상황이 또 생기고, 늦으면은 개욕먹고. 참네. 여도 마, 어?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심각합니다. 심각해. 공장 안에 직원들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나. 에이, 견인지역 주정차 금지 딱 있죠. 팻말까지 이제 딱 있는데. 어쩔 수 없습니다.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다가 차를 좀 대놓고 기다려야겠네요. 아까 전에 요 지나갈 때는 요 또 차가 있어가지고 요 대지를 못해서 뱅글뱅글 몇 바퀴 돌았네요. 시간이 보자. 9시 44분인데. 아, 나 지금 아니 9시 30분 차인데 지금 44분 이제 45분 자 지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난감하네요. 근데 뭐 거의 사실 뭐 거의 뭐 이런 게 일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제 뭐 이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. 이런 게 이제 점점 무뎌가면서 당연시 돼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데, 현실입니다. 현실.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작업을 안 하고 있네요. 담당자한테 이거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. 여보세요? 아, 예, 요 컨테이너 기사인데요. 네. 요 9시 반 차인데 요 지금 10시 20분 다 돼가는데요. 아직 작업 안 합니까? 아, 지금 작업. 네, 들어갑니다. 왜 이래 드세요? 저희가 쉬는 시간이어가지고요. 예. 대부분
네, 작업할 거예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아. 네, 지금 바로 작업해드릴게요. 아,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예. 쉬는 시간. 막 서로 막 얼굴 붉히고 또막 이러면 뭐합니까? 좋게 좋게 또. 또 회사에서 또뭐 월급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또 기사들이 막 짜증내고 이러면은 본인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. 인자 요토크 됐네. 인자 작업 시작합니다.